그때 넣지. 콩나물은 어차피 익어놓는 거지. 젓가락은 안 해. 이게 좀 쫄아야 매워져. 아, 한 번에 물이 너무 많이 타져서 그래. 콩나물에서 자꾸 물이 나오니까. 금방 쫄아야 돼.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 이제 먹어도 돼. 뜨거우니까 조심해. 익으면 건져줘. 쫄으면. 오케이? 지금 건지면 되겠는데? 아, 지금 건지면 얼마나 걸려? 지금 건지면 얼마나 걸려? 찍게 해줘. 배고프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 엄마는 머리가 아프지 않아? 아니면 배가 고프면 팔이 아프나? 힘이 없나? 힘이 없어지나? 근데 이게 다 무슨 마음 먹으면 되지. 혹시 밥 먹을까? 왜? 밥 먹는 게 더 좋아. 얘는 외식 같은 거 할 때 밥 먹는 거 싫어하거든. 아, 메인 메뉴는 잘 못 먹으니까. 메인 메뉴랑 같이 먹지. 아니 반반으로 배가 차니까 그렇지. 신기하다. 밥에 메인 메뉴가 반반 되는데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잖아. 맞지? 메인 요리를 먹는데 밥은 부수인 거야. 아. 우린 옛날 사람. 밥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땀이 나기 시작해. 이렇게 맨날. 이상한 게 작은 거야.
것 같아. 응. 라면 먹을 것 같아. 매우라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우영이 아까 국물에 나 무슨 라면 먹고 싶은 것 같아. 그래? 어. 먹을까봐? 응. 나도 많이 먹는다. 많이? 많이 안 매워. 다행이네. 아빠는 매운가 보네. 응. 뜨거워. 아, 뜨거우니까. 응. 나 지금은 먹을게. 왜 이래?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 신라면 보면은 단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 넣어 먹는 거다 이거. 그런 거겠다. 어. 근데 다른 라면들 가면 더 맛있어. 그냥 이것만으로는 별로 먹다가 부족해. 밥은 그냥 먹잖아. 그냥 먹는. 삶아서 아니면 곰밥. 근데 고구마는 김치 안 넣으면 진짜 맛있어.